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도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자, 울릉도 배우징어에 대해서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울릉도 배우징어 왕왕 특대라 부르거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찍고 있지? 자, 요걸 보고 아사이찌라 그럽니다. 이거는 한 90%, 저는 90% 말랐다고 하는데, 약간 수분기가 더 있으면 한 80%에서 90% 정도 건조를 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한번 비춰주고. 여기 보시면 배에서 바로 오징어를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배를 따서 배에서 바로 말르면은 자, 이 끝풀이라 그러거든요. 이 껍데기 이쪽 부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초콜릿빛처럼 요렇게 보입니다. 예. 자, 요렇습니다. 오징어 길이도 길고, 예. 오징어, 예. 살아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말라서, 예. 그 자리에서 배를 따고 말라서, 맛도 아주 구수하고, 그리고, 달끈합니다. 예. 그러고 맛이 되게 진해요. 예. 오징어 중에는 이게, 예.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90%, 80% 건조했습니다. 90%라고 저는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저는, 자, 드시기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자, 말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배오징어 왕왕특대 10마리입니다. 10마리 기준으로, 자, 저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1.95, 예, 1.195, 그러니까 1kg 200. 근데 요게, 이게 무게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1kg 100에서 한 200, 뭐, 그 사이에 보신, 예,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자, 마리도 똑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작네요. 작은 거, 약간 10마리 중에서 조금 작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하나랑 요렇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외투마 길이라고 그럽니다. 예. 자, 외투마 길이가, 예. 27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예. 이 외투마 길이, 이제 작은, 요 10마리 중에서 좀 작은 사이즈를 꺼내서 제가 지금 재보는 겁니다. 자, 27cm. 그리고, 자, 넓이는, 예, 외투막 넓이는,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한 12.5, 13cm 정도. 예, 요거는 약간 요 10마리 속에서 좀 작은 마리에 속하는 걸 잰 거고. 그리고 자, 이 큰 거, 자, 큰 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요거는 28.5, 29cm 사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넓이. 예. 자, 넓이는, 자, 13cm 조금 더 나갑니다. 자, 요게 제가 팔고 있는 배 오징어 왕왕 특대입니다. 말랑입니다. 예, 90%에서 자, 90%에서 자 80% 건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배 오징어 왕 특대 요거는 조금 좁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건조한 건데도 예, 예, 얇지 않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깁니다.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걸 보고 아사이찌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10마리. 예, 요거 화살처럼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예, 배우에, 자, 배 위에서 요것도 똑같이, 예,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건조를 해서, 예, 그, 배를 따서 건조를 해서, 예, 색깔이 요렇게 초콜릿빛, 예, 빨갛게 요렇게 나옵니다. 예, 그 대신에 요거는 이제 살 오징어 큰, 큰 걸 잡아서, 그리고 자, 요 10마리 중량. 예. 예, 중량은 자, 965g. 965g. 그러니까 10마리 기준으로 해서 한 1kg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도 자, 크기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자, 자, 귀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한 26cm 반에서 한 27cm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야, 넓이는 좁습니다. 예. 안 땡기기 때문에. 그리고 오징어 자체가 길게 생긴 살 오징어로 건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10cm 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좀 크다 싶은 거 자 깊이가 갖고 27cm 나오고
그리고 넓이가 예, 요거는 11.5. 예, 11.5. 자, 여기서도 좀 큰 게 있더라고요. 예. 좀 넓은 게 있었거든요. 예. 자, 요건 좀 좁은 거고. 자, 넓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한, 쫙 피면은 12cm. 예. 12cm 나가고, 자, 그리고 길이. 예. 길이는 27cm 반 조금 덜 나갑니다. 요거는 배 오징어, 예, 울릉도 배 오징어 왕특대입니다. 자, 10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울릉도 오징어 왕특대. 울릉도 오징어 중에, 자, 제일 큰 거를, 2kg를 기준으로 제일 큰 거를 왕특대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거는 오징어가 조금 앞에 있는 오징어보다는 길이는 좀 짧아요. 그 대신에 자 몸도 자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실 게 울릉도 섬에서는 이 짝대기를 끼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울릉도산 등록제 467호라고 요렇게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끼웁니다. 예. 자 그리고 자 10마리 기준으로 예. 요거 똑같습니다. 오징어를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할복을 해서 배를 따서 건조를 시키면 여기 보시면 예, 껍데기, 예, 껍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예, 초콜릿빛과 요 빨갛게 이렇게 색이 나옵니다. 요걸 보고 울릉도에서는 아사이찌라고 표현합니다. 오징어가 예, 품질이 가장 좋고 오징어 선도가 그만이 좋다는 뜻이죠. 예. 자, 요거 10마리 기준으로 자, 저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1kg로 보시면 됩니다. 야, 10마리가. 예.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색깔. 예. 오징어가, 예, 크기가 완전히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중량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개 중에, 작은 마리들도 한두 마리씩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마리수가 좀 고르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예, 울릉도 오징어 아사이치. 자, 예, 보시죠. 예. 길이. 이거 안 쟀어요. 길이. 아. 자, 요건 작은 마리로 먼저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25cm입니다. 요거는 요 개 중에 좀 작은 말입니다. 예, 오징어는 두껍습니다. 그리고, 자. 요건 한 11cm, 예. 2kg짜리 오징어, 그니까 10마리, 1kg짜리 오징어, 일단 10마리 속에서 작은 마리, 요거는, 자, 넓이는 14cm, 요건 14cm 나갑니다. 예, 왕특대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왕특대. 예, 그리고, 예, 길이는, 자, 요거는 26cm, 예. 10마리 중에서 좀 큰 거를 뺐어요. 큰 거를 빼서, 요거 재니까, 아, 넓이는, 예, 14cm, 14cm 정도. 그리고 길이는, 자, 26.5, 27cm 정도 나갑니다. 예. 자, 요거는, 자, 울릉도 오징어 왕특대. 요거 찍고 있지? 예. 그리고, 쫄깃하지만 요건 길어요. 요거는 배 오징어, 울릉도 배 오징어 왕특대. 예, 살이 두꺼워요. 자, 배 오징어는 배에서 건조를 했기 때문에 짝대기가 없어요. 그 대신 오징어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 길이는 요거보다 좀 깁니다. 예. 배오징어 왕특대. 그리고 폭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제가 갖고 있는 오징어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배오징어 왕왕특대. 예, 10마리. 예, 90% 건조. 예, 90% 건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거보다는 좀 넓습니다. 오징어가 좀 큽니다. 요거는 지금 다른 거는 한 1kg 200 정도 나가는데, 요게 1kg 100에서 한 1kg 200, 한 1kg 한 200 정도 그 사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치로. 제가 오늘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자, 제가 이 팔고 있는 오징어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오징어를 다 한 마리씩 피갖고, 길이도 재보고, 그 다음에 오징어 외투막에 넓이도 재보고, 그리고 10마리 기준으로 해서 저울에도 이렇게 올려갖고 오징어가 이렇다는 거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오징어 좋죠. 예, 맛은 끝내주고 고소하고 이 단맛이 나고 오징어 맛이 굉장히 진합니다. 예, 담백합니다. 달끈하고. 예, 요거는 울릉도 오징어. 요거는 배오징어 왕특대. 예, 10마리. 그리고 요거는 배오징어 왕왕특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방건조 오징어라든지 다른 오징어를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